들 발빠른 송유미 양, 네. 앞볼 좋은 조미경 언니. 자, 이 세대를 시작됐고요. 자, 이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셨나요? 뭐 두 분 우리 S라인 멤버인데 S라인 아세요? S라인이요? S라인. 저희 영남권 여자 마스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라인인가요 혹시? 스쿼시 라인이에요. S라인. 영어가 단어가 스쿼시 라인. 스쿼시 라인이에요. 사람들 제가 S라인.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아니죠?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상호 보완 작용으로 저 정도 몸매면 네. 저 송유미 선수가 보니까 포핸드 쪽 백핸드 쪽 미들 라인에서 떨어진 공을 그 킬샷이라 그러죠? 킬샷. 위닝 포인트를 굉장히 잘 가져가요. 그러니까. 백핸드가 특히 잘하죠. 걸렸다 하면 무조건 세게 치고 빨리 치는 순간 본인도 티존을 빨리 나와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부드럽게만 조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실력과 경북의 희망. 아, 희망. 희망까지는. 어리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옛날 구세대적인 말을 또 해야 되겠군요. 전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아, 보안씨. 아주 좋은 멘트예요. 마운드리요. 보안씨 좀. 알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극찬을 했잖아요. 작년님한테 포항 왔잖아요. 저기 닭갈비집에 그죠? 끝에 앉아가지고 누나라고. 자, 게임 진행이 누가 6인가요? 송유미 양의 6이에요. 아, 발리 드롭. 약간의 정타를 맞진 않았지만 드롭, 발리 드롭을 시도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런 것도 사람들마다 표현이 럭키샷으로 표현하는지 굿샷으로 표현하는지 되게 다양하죠. 1세트 게임볼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자 마스터 4강이군요. 현재 3시 32분. 끝났나요? 그러니까. 근데 왜 박수를 쳤을까요? 서로가 서로 잘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가라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 서로 겁나 멋있었다. 네. 그러기에는 엄마와 딸내미 같은 나이 차이가. 기다리는 동안 다음 경기가 이재민, 최병창, 네. 이재민 선수 이쪽에서는 스쿼시 잘 치는 걸로 그렇죠. 이름이 있죠. 네. 네. 포항 쪽에서 샷이 깔끔하시잖아요. 네. 이재민 지금 치는 송유미 선수의 남편으로서 그렇죠. 네. 부부가 너무 잘해요. 그러게요. 네. 애를 하나 놓기를 잘한 건가요? 스쿼시 매니아로서 애기 몇 명이에요? 저는 세 명입니다. 아, 그럼 세 명 나야 더 잘하겠네요. 그러게요. 눈 뜨고 나니 애가 셋이 있더라고요.
자 심판 문까지 열고 다운. 너 다운. 아 너. 아 크로스 각과 길이가 너무 좋았어요. 볼이 짧죠? 네. 아 지금 발이 정말 빠르네 유미 송유미 선수. 네 송유미 선수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몸도 가볍고 발도 빠르고 네. 수비도 좋네요. 아. 팔이 조미경 네. 조미경 선수 지금 팔이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샷을 한 이후에 아. 와, 역시 스쿼시는 재미있다. 드라이브 지금 모든 면에서 정확한 샷을 보여주고 있는 송민희 선수. 아, 구력에서 나오는 리버스 앵글 샷이 다운으로 점수 차는 6-1로. 아, 또 다운이군요. 많은 전수차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는 듯 합니다. 이번에 손미미 선수가 결승전에 가면은 네. 박말숙 선수랑 만나잖아요. 네. 지난번 대 구미대회 때 손미미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번 대회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그쵸? 결승전을 하면 복수전이 될 수 있는 기회겠네요. 그때 손미미 선수가 많이 울었어요. 아, 예. 말숙이 언니를 이기고. 이기고? 네. 이기고? 1등 했거든요. 예. 참 기대되는 결승전. 많은 전수차로 아, 오늘 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송민 선수. 자, 송민 선수 또 울려고 그래요, 또. 네. 이따가 결승전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요.